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관련 정책과 사업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도 조속히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과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 사업은 기회발전특구 조성입니다. 지방시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공포돼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과 시행령은 기회발전특구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국세, 지방세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이 본격 시작되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재정 권한도 강화될 것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기회발전특구 신청 등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 등을 위한 전남도와의 협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게 기회발전특구라는 것들이 이번 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본격적으로 좀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것들도 좀 더 강력하게 추진되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사업의 핵심을 담당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는 물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모두 설치됩니다. 위원회는 또 5년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부의 지방정책이 본격 시작되면서 지역 발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광주 전남 시도의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나란히 달리던 승용차 두 대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여수시 신월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두 대가 충돌해 운전자 A씨가 숨지고 다른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승용차가 나란히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맞은편으로 튕겨나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도 해상에서 검은 띠가 발견돼 해경이 출동했지만 플랑크톤의 일종인 야광충의 사체 부유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어제 낮 12시 20분쯤 진도군 맹골도와 서거차도 인근에서 4.5km 길이의 검은 띠가 발견돼 방제정과 항공기 등을 현장에 파견했지만 야광충이 섞인 플랑크톤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야광충은 자체 발광 능력이 있어 발광 플랑크톤으로도 불리며 수온이 높아지는 시기에 급격하게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은 가운데 내일은 소나기가 내리며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제2회 광주 전국 수영 선수권 대회가 오늘 남부대학교 국제 수영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6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수영 선수권 대회는 경영과 다이빙, 수구와 아티스틱 등 4개 종목에 1,300여 명이 참여해 기량을 겨루며 한국 수영의 강판 경영 황선우와 김서영, 다이빙의 우하람과 김수지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일 열리는 자유형 800m 경기에서 아시아 랭킹 1, 2위를 다투는 강원도청 김우민 선수가 박태환 선수의 종전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화엄사에서 제9회 유엔 세계 요가의 날을 기념하는 2023 제3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화엄 다시 천년을 세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요가 대회에는 전국의 요가인과 일반인들이 참여해 정신 건강의 중요성과 화엄사의 불교 문화를 알렸습니다.
또 요가 대축제에서는 인도 대사관과 인도 문화원의 요가 프로토콜 시범과 대한 요가회의 해금과 가야금 연주에 맞춘 요가 시범도 진행됐습니다. 제9회 신안섬 병어축제와 무안 황토 갯벌축제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신안군 지도 벽갈타운에서 진행되는 병어축제는 병어 조형물 제막식을 시작으로 무료 시식회와 댄스 경연대회 그리고 가요제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 장터 등이 운영됩니다. 또 무안 황토 갯벌랜드 일원에서 개최된 제9회 무안 황토 갯벌축제는 황토 갯벌 1세제곱미터의 가치를 주제로 황토 갯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동안 갈고 닦아온 예술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오늘 수원호수공원에서 광산구에 있는 학교 재학생이나 광산구에 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춤이나 노래, 연주 등 다양한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야외 학생 야외 버스킹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3일 남구 양림동 펭귄마을에서 시작된 이번 버스킹은 서구와 광산구에 이어 오는 14일에는 북구, 17일에는 동구로 이어집니다. 여름철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부적합한 농산물 검사가 추진됩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농약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품목에 대해 농산물 안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병해충 발생이 많아 잔류농약 검출 우려가 있는 가지와 상추, 깻잎과 부추 등 여름철 부적합 상위 농산물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불합리한 토지경계 조정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남군은 해남읍과 삼산면에 6건 22필지를 시범 대상지로 선정하고 토지 소유자 및 연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지적 현황 측량 등을 통해 토지 경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면적 분할 후 소유권 이전 등의 7단계를 거쳐야 했던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소유자 간의 동의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